터트를 냈어요. 터트를 냈어요. 파울입니다. 갑자기 기습 번트가 나왔어요, 3번 타자에서. 아, 저거 한번 대봐라, 이거. 가운데였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번트를 내줬어야 했는데 이게 실패예요, 실패. 너보고는 사인받기 신나게 싶더라. 아, 진짜 싫다. 몬스터즈 입장에서는 일단 파울이 되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네. 형이 해야겠다, 형이. 시계 돌릴까, 가볍게 돌릴까? 가볍게 돌려. 어차피 시계 돌려봤자 안 넘어간다, 저거. 스윙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상대의 추격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때 유희관은 어떤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야링동 들어왔어요. 스트라이크. 89km짜리 느린 공으로 상대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람 미친다 저거 진짜. 타석에서 보잖아? 중골 쌓는 무사무사해. 빠른 공 치다가 저거 좀 못 치긴 하겠다. 못 칠 것 같아. 삼진으로 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삼진으로. 투 네. 스트라이크에서 어떤 승부로 들어갈지 박재욱이 몸쪽에 미트를 댑니다. 몸쪽을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삼진을 유희관이 이걸 한 거죠. 이제 원아웃 주자는 1호가 됩니다. 원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 2개. 4번 타자 이상화 선수입니다. 가자 유희관. 하나 하자. 한 번 하자 우리. 글쎄요. 못 맞는 법이 그렇게 안 돼요. 삼진을 그렇게 완벽하게 잡았는데 너무 쉽게 못 맞는 걸로 큰 위기죠. 자, 이상화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1루 베이스를 차지했습니다. 주자 2루 1루가 됐고요. 5번 타자 박준기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야, 이런 문제 아세요? 홈런 한 방이면 독점이에요. 아, 그렇네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 베이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고 병사를. 네. 하지만 아까 파울 홈런 칠 때 우리가 봤잖아요. 아, 이 선수를 봤잖아요. 일어났어요. 왼쪽! 왼쪽! 홀드! 박준기 선수가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포수예요, 또 포수. 일어서. 지난 시즌에 트론 홈런을 기록했던 타자고요. 가보자, 준기 이어가, 이어가! 아, 근데 얘 느낌 있더라, 포수. 말리면 안 돼! 얘 느낌 있어. 와, 이만 무섭다. 얘 뭐 안 했죠? 아이 싸가 파울 없는 한 방에. 얘 아니야. 입만 막았다 임마 캐쳐. 아 이제는요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삼진이 필요한 이 상황인데요. 네. 낮게 웬만큼 좀 잘못되면 또 실점을 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있어요. 오늘 경기 그리고 올 시즌 몬스터즈의 최대 위기. 안타가 납니다. 주자 모두 스타트!
이렇게 이렇게 추격해옵니다. 스코어 4대3. 아 이거 무슨 말인가. 작년 가을의 그 두려움이 몬스터즈를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네요. 민간 선수가 잔타자한테 던지는 슬로커브는 누구나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윤상현 선수는 당연스럽게 2루를 송구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1루주자 홈까지 정말 엄청나네요. 1루주자 정예근, 1루주자 이상화까지 모두 홈으로 들어왔었던 이 타구. 스코어 4대3, 격차는 단 한 점차. 그리고 동점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영 선수의 승부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는 단타 하나면 이제 동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박코스 박자! 이거 데뷔했잖아, 데뷔했잖아! 지금 성수 빼디 벌려 데뷔했잖아! 닥쳐! 스트라이크 카운트! 왼치 분위기 더 올려, 더 올려! 왼치! 지금 가야 돼! 뽑아! 더해, 더해! 야, 데뷔했잖아, 데뷔했잖아! 괜찮아, 막아야 된다, 제발! 하나씩 가자, 하나씩! 닦였죠! 백끝에 걸리는 파울! 오케이! 여기! 여기서 막으면 돼, 여기서! 네, 이 누구보다도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 유희관 선수는 나와서 이 차분하게 카운트 싸움을 아주 잘한 겁니다. 네. 동점 주자가 득점 끌어나간 몬스터즈 오늘 경기 최대 위기. 박찬영! 박찬영! 더 뽑아, 더 뽑아! 나이스 볼! 막아줘! 막아라, 안 된다. 자, 유희관. 하나. 한번 하자, 우리. 유리한 볼 카운터의 유희관, 과연 이닝을 끝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유희관은. 볼을 던졌을 때 이 컨택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 싱커를 던진 결과가 삼진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유희관은 바깥쪽 싱커 완벽하게 박찬영을 압도했습니다.